우리 인간은 이 유전자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살라고 만드신 건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다. 그럼 그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을 유전자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틀림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라고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고 하면 우울증을 뭐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안 행복한 거야. 아주 더럽게 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왜 살아야 되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행복할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참, 여러분이 참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경치를 봤다. 이야, 정말 끝내주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연달아 나오는 말이에요. 네? 오래 살고 볼 일이야. 그렇죠.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이때까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경치도 보네. 응?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우주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를 여러분이 기대를 하고 사시는가고 전혀 뭐, 이 더러운 세상. 더러운 세상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저절로 따라 나와요? 죽고 말지, 탁 죽어버리지. 더러운데 뭘 살아요? 더럽고 아니고 없고, 그렇죠? 이 악한 세상, 진선미의 반대는 결국 인간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도록 만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속고 더러운 꼴을 당하고 너무 억울하고 그러면 죽고 싶어요. 살아야 될 살고 싶은 뭐가 없어져요? 의지, 뜻이 없어져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그러한 살아야 되겠다는 뜻이 없어지는 것만큼 유전자가 꺼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뜻을 잘 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정말 좋은 뜻을 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잠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앞으로 부정적인 뜻보다는 긍정적인 뜻을 품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잘 때도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노래를 하도록 해줘요.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자고 있어. 그런데 꿈속에서. 또는 생시에도, 낮에도,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 네? 뭐가 나와요? 예? 스마일, 스마일이 나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휘파람이 나오고 콧노래가 나. 이런 사람이 행복하고 생기가 넘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지금 뭐가 막 들어오고 있어요? 네, 정신님이, 성령이, 좋은 진선미의 사랑의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그 반대로, 예, 네, 잡신들이 들어올 때는 잡념에 시달려. 잡념에 시달리면 내가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면서 맨날 화낼 일, 짜증낼 일, 걱정되는 일, 두려운 일, 이런 거, 부정적인 것만 골라가지고 다. 그 옛날 일, 나는 다 잊어버렸던 것 같은데, 그때, 어느 날, 밤 그때가 언제더라? 그때 누구 집 돌집에 갔다가 그 주유소 바로 전봇대로 우회전을 탁 했을 때 남편이 뭐라 그런 그 말까지 생각이 나. 그건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참 나쁜 부정적인 일이 뭐 그대로 생각이 나버려. 이런 것이 다 그런 것이 잊어버려서 잊어버린 것은 어디에 저장이 됩니까? 무의식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악령은 잡신은 무의식에 저장된 그 잊어버렸던 내가 더 이상 의식하지 하고 있지 않은 그거를 의식 속으로 5%로 떠올려요. 그렇게 되면 그게 15년 전 일인데 그 일이 언제 일이 돼버려요? 오늘 일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뭐예요? 초월해서 작용해요. 저는 우리 외할머니로부터 이 무조건적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상구라 그러면 껍벅 가시네. 왜? 맨 첫째 딸.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첫째 딸이야. 오빠도 없어. 첫째 딸이야. 장녀야. 그 첫째 딸의 첫 손자였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거는 그냥 그 할머니 눈만 봐도 뭐예요? 충분히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하고 같이 있으면 제일 편해. 우리 어머니는 좀 엄격하셨어요. 엄격하셔가지고 항상 원칙을 따지고. 그래서 시킨 대로 안 했으면 뭐예요? 자, 종아리 걷어라. 그래서 많이 맞고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아요. 힘이 없어. 근데 우리 외갓집에 가면 편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스트레스를 좀 받아가지고 우울해졌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열 좀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 우울증 성질은 어떤 성질이요? 누르는 성질이요. 그렇죠? 이렇게 팍 그 폭발해버리면 이게 속에 남는 건 별로 없지. 근데 이제 우울증 걸린 성질들은 이제 자꾸 누르잖아요. 누르면 이게 자꾸 쌓여요. 근데 이제
그 누르면 자꾸 유전자가 자꾸 뭐예요? 꺼져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우리 뇌 세포 속에 들어 있는 유전자를 공부해 보면 다 좋은 물질들을 생산해. 그 물질들을 일컬어 행복 물질이라고 그래. 행복 물질.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을 지금 현재 우리 과학자들이 아는 바에 하면 여섯 가지 행복 물질을 생산해요. 자, 우리가 행복하다. 아, 나는 참 행복하다. 할 때는, 편해야 행복합니다. 그렇죠? 불안, 초조, 이런 게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화가 있을 때야. 내 마음의 평화가 있을 때. 결국, 우리 뇌파가 무슨 파일 때 평화가 있어? 알파파, 평화. 그래서, 평화. 평화를 느끼게 해주는, 아, 참 평화스럽다를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 유전자가 탁 켜져서 세로토닌이 생산이 되면, 아, 정말 평화로. 잔잔한. 그래서, 여러분, 속이 뒤숭숭하고 잡념이 막 나를 괴롭히고 이럴 때, 잔잔한 호숫가에 갔다. 그러면 마음이 뭐예요? 잔잔한 호수처럼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잔잔한 호수를 보면, 그 호수가 내 세로토닌 유전자를 켜주는 게 아니라 그 호수가 호수 때문에 그 잔잔한 호수 때문에 내가 무엇을 느껴요? 잔잔함을 느낄 때 그 세로토닌이 그 뜻이 그 호수가 보여주는 뜻 그 뜻을 내가 느낄 때 아. 세로토닌이 생산이 되고 내 뇌파가 알파파로 변해요. 그래서 뇌파가 알파파로 변하면 세로토닌이 쫙 생산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평화스러울 때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어느 때예요? 그 다음에는 기뻐야 돼. 예, 네. 기쁨.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은 기쁨을 주는 물질이 뭐예요? 네? 엔도르핀. 자, 호수는 잔잔하다. 아, 그런데 네? 꽃은 펴 있다. 하, 예쁜 꽃이 펴 있다. 근데 나비가 뭐예요? 아, 암컷, 수컷 두 마리가 연애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수를 만든 이유도 있고, 나비와 꽃을 만든 이유도 있어. 다 뭐 하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우리의 유전자를, 행복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 평화롭고 기쁘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수면이 필요해. 그렇죠? 이게 잠 못 자면, 영, 아니야. 그렇죠? 행복하지가 않아. 이제 잠을 오게 하는 물질을 멜라토닌이라고 부릅니다.
멜라토닌. 자, 그래서 막 대충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막 마음 편하고 잠잘 자면 대치 그래. 별로 기쁨도 별로 요구하지 않고 그냥 마음 편하고 뭐 잠잘 자면 대치.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 정도로만 편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엔돌핀도 생산하도록 해서 기쁨이 있어야지. 기쁨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만족. 아무리 평화롭고, 걱정거리 없고, 평화롭고, 기쁘고, 잠 잘 자도, 이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족이 안 돼. 이 만족감을 주는 물질을 CCK, 콜레시스토카이닌이라는 물질이 뇌에서 생산되는데, 이 물질이 딱 생산되면 아주 satisfaction, 만족감을 줘요. 아, 만족하다. 그래서 이 CCK가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 불만이.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그 불만스러운 점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CCK가 잘 나오면 어때요? 우리 남편이 이상구 박사보다 키 작아도 나는 만족해. 우리 남편 최고야. 그렇게 만들어주는 물질을 우리 뇌세포에서 생산해요.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들을 다 하나님이 뭐예요? 만들어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어서 이런 유전자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뉴스타트 하는데, 그때는 부자들만 왔어, 미국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 그리고 병원해가지고 돈 잘 벌 때는, 막 돈이 더 벌고 싶어가지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다이아몬드에 투자를 하래 글쎄. 다이아몬드를 사놨다가 세월이 가고 나면 확 올라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다이아몬드도 샀어. 근데 다이아몬드를 살 때는 확인을 해야 돼. 아시겠죠? 다이아몬드 절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컬러가 중요해. 그리고 커트가 중요해. 잘 알죠, 그렇죠? 그래서 확대한 걸 두.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잘 봐요. 그래서 벌써 컬러가 색깔이 달라요. 다이아몬드가 예, 빛을 햇빛을 딱 받았을 때 번쩍하고 빛나잖아요. 반사가 딱 되잖아요. 그 번쩍하는 빛의 컬러가 달라요. 자, 그 제일 비싼 컬러가 뭐예요? 파란색 난 컬러예요. 근데 이제 싸구려들은 파랗기는 파란데 노르스름하고 또 뭐 빨간색이 나오고 그러면 그 다 싸구려예요. 그래서 뭐 여자 전 아직도 여자 다이아 끼고 있으면 타탁하면 아, 저 싸구려야. 근데 어떤 분이 어떤 여자가 와 다이아몬드 막 한 다섯 캐럿 정도 될 거.
그러고 번쩍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비싼 거야. 그래서 이야 참 반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이렇게 들더니 때리는 거야. 에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게 미워 죽겠어. 그러니까 그 반지만 보면 신경질 나는 거야.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보다 좀 더 큰 거 사달라는데 이거밖에 안 사줬다 이거야. 그 이것만 보면 남편 미워 유전자 꺼져. 뭐가 안 나와? 예, CCK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집 아파트가 55평만 되면 딱 좋겠는데 42평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이 만족을 못해서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만족. 아, 저는 벤츠를 한꺼번에 두 대를 사가지고 몰고 댕겼던 사람이에요. 벤츠라야 만족했다고. 그 요즘은 벤츠 근처에 못 가요. 요즘은 우리 어저께 소풍 갈 때 자차 타고 가신 분 있죠? 기아, 소렌토. 옛날 것 같으면 저런 차 타고 내가 댕겨 만족을 절대로 못하지만은 이제는 자 소렌토 정도라도 나는 뭐요 만족하다. 예, 네. 그 만족 CCK가 나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각에 이상구 박사 정도 되면 벤츠를 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긴 계실 거예요. 현재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계시고 또 여유가 있으시다면 한 대 사줘 보세요. 제가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받습니다! 받죠. 좋은 차야, 좋지. 뭐, 나는 소렌토면 만족한다. 그 말이 벤츠를 싫어한다는 말로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좋은 건 좋다고 솔직해야지, 그렇죠. 그러나 만족감을 가지고 행복하기 위해서 꼭 벤츠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벤츠 사줘도 조금 그래요. 이게 유지비가 너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에요. 벌써 걱정한다는 거 보면 사달라는 얘긴데 알아서 기세요. 자, 그래서 CCK라는 이 만족감을 주는 물질도 생산하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생명만 오면 CCK 유전자가 켜져서 자 이걸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귀한 거야. 그렇죠.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아, 감동이랄까? 이야!
이렇게, 우와! 이런 거 있죠. 그러고 막 춤이 뭐요? 와! 얼씨구! 막 이렇게 만드는 물질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도파민. 그래서 도파민이 나오면 막 기뻐지, 막 이게 막 폭발적인 기쁨, 막 벌쩍벌쩍 뭐요? 박지성 선수 슛 골이 하면 막 온 대한민국이 뭐요? 덜썩덜썩 막 펄펄 벌쩍벌쩍 우리 뛰었잖아. 아, 그게 도파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약 하나님이 도파민 유전자를 안 만들어 놨더라면 우리는 그런 느낌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처럼? 뚜껑이처럼. 뚜껑이들은 별로 느낌이 없어. 아마 이 유전자가 별로 없는 모양이야. 그 뚜껑이는 그러다가 저기 잠자리가 한 마리 앉아서 뭐 표정도 안 변하고 웃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그냥 먹어서 이 행복을 몰라 기쁨도 몰라 그냥 먹고 물어.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산다면 그 참 한심한 삶입니다. 그렇죠? 그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 예. 행복을 누리려면 이런 물질들이 생산이 뭐예요? 돼야 되고. 이런 물질들이 생산이 되려면 뭐를 받아야 돼? 생명을 받아야 돼. 그 생명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야. 진선미를 맛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 되는 거야. 자, 이 도파민 정도면은 이거는 굉장한 행복이죠. 그렇죠? 근데 저 정도에서 끝날까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도파민 수준보다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파민보다 더 행복하게 되는 물질을 하나님이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 물질이 뭐냐 하면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옥시토신. 이 옥시토신은 무엇을 느끼게 하느냐 하면 황홀. 저는 극치감이에요. 그 극치. 이 극치감. 극치감을 느끼면 내가 이렇게 행복한 맛을 봤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할 만큼. 박지성이가 한 골 넣었다고 해서 내가 뭐 이제 죽어도 좋다. 그건 아니잖아. 아무리 내가 펄쩍펄쩍 뛰었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이 옥시토신은 남자들은 잘 체험을 못해요. 여자들이 체험하는 건데, 언제? 그것도 첫 애기. 그 진통 끝에 드디어 애기가 뭐요? 으아! 하고 태어난 그 핏덩어리를 어떻게 탁 안고, 젖꼭지를 탁 물렸을 때,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때 그 순간의 기분이란 건 뭐예요?
이 세상에 부러운 거 하나도 없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극치감 또는 일체감이라고 합니다. 일체감이라는 게 뭐냐? 자, 일체감은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드디어 결혼했어. 그래서 그 첫날 밤에 한 몸이 탁 될 때 그 당신과 나는 두 사람이 아니고 우리 둘이는 하나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몸도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마음도 뭐예요? 하나가 됐다는 걸 느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느낌이 일체감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 사이에 이렇게 일체감을 느끼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성적 욕구가 이제 올라서 하긴 했는데, 마음은 서로 맞지가 않아.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 대충, 도파민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 이 옥시토신까지는 그 일체감까지는 못 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젊은, 남자들이 그냥 성욕이 솟구쳐서 이제 급해서 이제 사창가에 가서 돈 주고 막 한바탕 했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일체감은 없어. 없고 뭐예요? 돈 주고 뭐 했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도 없고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도 뭐예요? 없고 그냥 성적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켰다. 그래서 막 대충 엔돌핀까지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간에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 됐을 때 몸이 합쳐질 때 그때가 이제 일체감. 극치감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 부부 간에, 사실은 부부 간에 이런 일체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 쉬운 거는 아니죠. 살다 보니까 의견 충돌도 많고,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니는 니대로 생각하고, 이런 경우가 주로 흔한데. 그래서, 이런 여섯 가지 물질을 생산해서 정말 극치의 느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체감은 이제 내가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하고 나하고는 두 다른 개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다. 당신과 나는 두 다른 인간이지만 우리 둘은 뭐예요? 하나다. 이제 이때 느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최고의 일체감은 뭐냐면 아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노라. 그걸 느낄 때 막 눈물 날 정도로 뭐예요? 막 깊은 거. 이런 것이 이제 일체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느낄 때, 이제 그런 굉장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유전자들이 켜져서 병도 나을 수 있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은 뭐예요? 저런 행복 물질들이 잘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안 돼? 왜 안 돼요? 기가 막혀서. 잡신들이 나에게 넣어주는 생각, 그 부정적인 생각, 그걸 내가 자꾸 받아들이면 기가 막히고, 저 행복 물질들이 생산 안 되니까 자꾸 불행하게 느껴지고, 산맛이 뭐예요? 안 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행복하다는 얘기를 할 때는, 상당히 그 행복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더 좋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뭐예요? 뭐 높다, 우수하다. 뭐 이럴 때 상대적으로 느끼는 어떤 쾌감 같은 거를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사회가 지금 행복이라는 진짜 행복이 뭐냐 하는 거를 잘 모르고 있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을 모르면 상대적인 행복밖에 몰라. 그래서 우리 집은 36평인데 25평짜리 하고 있을 때는 내가 기분 좋아. 그런데 80평짜리를 만나면 우울해져. 이거는 무선성이 없는 거예요. 만족감도 없고, 그렇죠? 그 사람이야 80평에 살든 100평 살든 나는 상관이 없다. 참 옛날에는요 벤츠 두 대에다가 수영장에다가 바다가 보이고 막 정원이 이렇게 막 멋지고 막 큰 집에 살아야만 만족했어. 근데 요즘은 여러분 방보다 우리 방 훨씬 나빠요. 그래도 뭐예요? 아이고, 뭐, 좀 더 좋은 데 살았으면, 그게 불만스럽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강의실 가까워서 좋고. 식당 가까워서 좋고. 빨래방 가까워서도 좋고.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도 편리하고. 막 좋은 거밖에 없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보세요. 그 옛날에는 비싼 부자 동네 미국의 LA에서 조금 샌디에고 쪽으로 한 시간 내려가면 그 뉴포트 비치. 제가 어바인에서도 살았어요. 어바인에 어디 사셨어요? 어느 동네? 예? 코스코. 우리는 어바인에 있을 때 디어필드에 살았어. 예. 디어필드가 제일 싼 동네였죠,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돈 벌어 가지고 이제 뉴포트 비치로 갔어. 엄청나죠, 이제. 거기는 진짜 엄청나죠. 막 삐까뻔쩍합니다. 그 동네 가면. 그 돈 좀 버니까, 야, 이거 내가 이런 데 살았을 때겠냐? 뉴포트 비치로 가자. 그래서 뉴포트 비치로 가면, 거기는 벤츠 안 타면 사람 취급을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벤츠 사야지. 이제 그렇게 살았어, 제가. 근데,
제가 그 벤츠를 타면서 조금 싼 동네 어바인에 살았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뉴포트비치로 이사를 가니까 별로 안 행복했어. 집은 더 좋고 더 비싼 집이고 그런데 이웃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가지고 너무 잘 살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벤츠 가지고는 만족을 못해요. 이제 벤츠보다 더 비싼 차 있잖아요. 롤스로이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롤스로이스 동네야. 그런데 롤스로이스 타는 백인 부자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벤츠야 뭐 뉴포트 비치에서는 시벌레급이야. 그러니까 기분 나빴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복이 절대적이 아니고 항상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했다가 또 뭐예요? 갑자기 불행했다가. 이거는 절대적인 변함없는 행복이 아니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행복의 절대성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 최고로 중요한 걸,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가져야만 절대적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최고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벤츠보다, 수영장 딸린 집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예? 네?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의 진리를 깨달으면, 막 벤츠 없어도 돼. 벤츠 없어도. 왜? 내 마음 속에 있는 게 뭐보다 더 좋으니까. 벤츠보다 더 좋거든. 그래서 이거 할래? 벤츠 할래?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면 뭐예요? 당연히? 당연히 생명의 진리를 택하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 뭐 벤츠 타면서 뭐 그거 모르면 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절대적으로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것,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 여러분 아무리 돈 많고 잘 살다가도 뭐 병 걸리면 뭐해요? 돈 많아도 행복 안 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뉴스타트에 오셔서 그런 분들이 가끔씩 박사님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정도 깨달았다면 병이 낫건 안 낫건 그거는 뭐요? 2차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나에게 이때까지 내가 지금 이제 70년을 살았는데 이거를 내가 느끼지 못했다면. 참 헛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낫느냐 안 낫느냐 이런 걱정 안 해요. 이제 그런 사람이 제일 빨리 낫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절대적인 행복, 그 절대적인 행복을 가지려면 내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벤츠 없어도 행복한 척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생명도 있고 벤츠도 있으면 더 좋아요. 돈을 모아서 하든지 하여튼 해보시오. 농담이고. 자, 그래서, 그게 이 상대적 행복이라는 게 이게 참 사람 웃기는 겁니다. 제가 옛날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탁 입시를 보고, 세브란스에 붙었어.
그래서 그때 부산에서 세브란스 가는 붙은 학생 수가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6명밖에 없었어. 부산서 6명밖에 없다고. 잘났어, 안 잘났어? 잘났지. 진짜 잘났어. 잘나니까 걸음도 이렇게 걸어지더라고. 진짜 잘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야 상구야 너는 어느 학교 어느 대학 가냐? 그거를 왜 사람들이 안 물어볼까? 그만 물어보면 막 끝내주는 거야 기분. 가 세브란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와 정말로 이야 그럼 크으. 그럼 막 도파민 막. 그 이거 이런 맛을 무슨 맛이라 그래? 지 잘난 맛이라. 그 내가 잘났다고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할 때 나는 행복했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아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개학 날이 돼서 이제 신촌에 이제 입학을 한 거야. 크, 그때 참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멋있었어요. 우리 그 서울 역전에 그 옛날 병원이 있다가 미국서 이제 병원을 새로 지어줬어 그때 신촌에다가. 막 끝내주게 막 한국에서 막 최고의 병원이죠. 응. 이제 탁 갔어요. 갔는데 그때 70명인가 이제 다 모였어. 다 모였는데 세상에 경기 고등학교에서는 서른 몇 명이 온 거야. 우리 이 여섯 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서울 고등학교가 뭐 스물 몇 명이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는 촌놈이야. 이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부산 있을 때가 좋았어. 부산 그런데 여기는 다 모아놓으니까 다 뭐 말하는데 똑똑해. 확실히 공부 잘하는 놈들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산서는 내보다 공부 잘하는 놈 나와봐라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전부 다 나하고 비슷하든지 잘하든지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기가 뭐요? 유전자 꺼지시다. 네. 그러다가,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굉장히 공부를 빡세게 시킨 학교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별칭이 있었어. 연세고등학교라고. 다른 대학에서는 뭐 대학 들어갔다 그러면 별로 공부 안 하잖아. 그런데 연세대학은 연세고등학교 해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빡세게 시켰어요. 그러면 의과대학은 투하고. 근데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다들 똑똑해. 그래서 근데 이제 마침 경기고등학교 출신인데 저하고 이렇게 잘 통하는
취미가 통하고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야. 저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음악 얘기로 서로 나누면서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이 친구 이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 집에 놀러 가자요. 그래서 다 갔죠. 갔더니 집이 축대 위에 있더라고. 그 당시 부잣집들이 주로 축대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서 축대부터 저 기가 팍 죽어서 벌써. 그래서 이제 계단을 걸어 올라가가지고, 이제, 뭐를 눌러. 세상에, 부산서는 보지, 구경도 못했던 전종이, 찡 누르니까 안에서 찌리링 하니까, 아, 이쁜 아가씨가 도련님 오셨어요. 근데 대문을 쫙 여는데 보니까, 와, 정원이란 게 있어, 정원. 이야, 정원이 다 있고. 근데 들어가면서 막 기가 팍 죽었어, 이제. 정원. 맨 발짝 가니까 조그만한 연못에 금붕어도 있고, 와, 뭐 점점 들어갈수록 기가 더 죽어. 자꾸 유전자가 자꾸 꺼져. 그런 게 뭐예요? 열등감이란 거예요. 아시겠죠? 와, 이 자식은 우리보다 훨씬 낫네. 수준이 달라, 벌써. 수준이. 이야. 그러면서 이제 현관에 탁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까 바로 응접실이란 게 있더라고. 부산에 우리 집은 방 단 두 칸짜리인데 거기서 뭐 침실도 되고 공부방도 되고 식당방도 되고 이불하고 여는 옆에 개놓고 그런 집에 사는데 이 응접실이야. 응접실에 있는 게 그 당시는 요새는 우리가 뭐 소파 뭐 이래 쌌지만은 그 당시는 응접세트라고 불렀습니다. 응접세트가 탁 있고 와. 그런데 이제 기가 팍 죽은 게 뭐냐면. 그 응접실 구석에 피아노가 있는 거야, 피아노가. 그 당시 부산에서는요, 학교에 풍금 있으면 좋았잖아요. 피아노가 있어, 세상에. 와, 괜히 왔다 싶어, 이 집에.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이 친구가 턱 피아노 앞에 앉더니, 너, 쇼팽 좋아하냐? 뭐 한 곡 쳐줄까? 즉흥 환상곡 쳐봐. 이 친구 탁 열더니, 참. 살마 딱 들었어. 내가 왜 살아야 되냐? 그 시로 우울증 걸렸다니까요. 그 시로 우울증. 유전자 팍! 이때까지는 상대적 행복감, 지잘난 맛, 거기에 취해 있었던 거지, 한 방에 뭐요? 팍! 무너져버려요. 이래 돼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보면 부러워해, 안 부러워해, 상구 보면. 부럽지. 예.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갔으니 얼마나 부러워. 근데 나는 내가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 이게 이제 비교하는 거야. 응? 야. 그날부터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는 생각이 뭐냐면, 인간은 왜 살까?
이때까지는 살만 난다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는 왜 살까? 보세요. 그래서 이 절대성, 변치 않는 행복감을 확보하지 못하면 언제 어디서 우울해질지 뭐예요? 모른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변치 않는 정말 절대 가치를 가진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쟁취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걸 자꾸 생각, 저는 이제 한번 생각하면 저는 이제 끝을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살지?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왜 이 생각을 내가 진작 못 해봤을까? 인간은 왜 살지? 암만 생각해도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안 나와.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이란 거는 가만 분석을 해보니까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늙으면 병들어 죽게, 죽으면 헛되버리고. 그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실이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그러면 왜 살아?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바에야 빨리 죽는 놈이 뭐예요? 현명한 놈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생은 별거 없구나.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늙어서 병들어서 죽으면 헛되푸는 그게 다다. 맞아. 맞네. 아무리 생각해도 맞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나는 현명한 사람이니까 나는 빨리 뭐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살맛이 좀 나더라고. 왜 살맛 날게? 왜 살맛 날게? 이 놀라운 진리를 아직도 우리 의과대학생들은 못 깨달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내가 뭐요? 그러니까 내가 역시 잘났구나. 그래서 잘난 맛을 조금 회복했어. 죽기로 결심하면서 잘난 맛이 회복이 되더라고. 그런데 그때는 살고 싶지는 않고 뭐예요? 그 잘난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되더라고. 그래야 내가 잘난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죽기로 결심을 하고, 제가 그때부터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이발도 포기. 뭐 죽을 텐데 이발해서 뭐 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빨래도, 그때 이제 하숙 생활 했으니까 빨래는 다 우리 손수 했잖아. 포기. 그 다음에 운동화 바로 신는 것도 포기하고 맨날 접어서 신고. 그러니까 이발을 포기하니까 머리가 길어가지고, 그때 아마 연세대학에 같이 댕겼던 학생들이 저보고 저거 베토벤 같다 그래. 근데 나는 베토벤이 좋거든. 아마 냄새가 되게 났을 거예요. 목욕도 안 하고, 그때는 목욕탕에 가서 해야 되니까. 죽을 텐데 목욕탕에 왜 가?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참 우리 어머니 참 애 많이 먹였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죽자.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죽고 나서 이제 남아 있는 우리 동창들이
그 동창들도 나를 따라서 죽고 싶도록 죽어야 되겠다. 예, 그거를 전도라 그럽니다. 전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죽어야 그렇게 될까요? 멋있게 죽어야 돼. 멋있게. 이야, 상국어 새끼 진짜 멋있게 죽었네. 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럴 것 같아. 그러지, 멋있게 죽으려면 멋있는 곳으로 가서 죽어야 돼. 요즘은 한국에 멋있는 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막 그 당시는요, 그게 1962년, 63년도예요, 그게. 그러니 막 그때는 막 길에 연탄재하고 막 하수구 냄새 막 엉망이던 때죠, 대한민국이. 예. 뭐 그때는 뭐 이쁜 데가 잘 없어. 어디든지 쓰레기고. 근데 어쩌다가 양양, 낙산사, 의성대 사진을 본 거예요. 딱 보니까 딱 꽂히더라고, 여기다. 여기 가서, 절벽에서, 그 낙산사 의상대 그 팔각정인가, 거기서 동해바다로 모여. 뛰어내리면, 그래서 죽으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가려면 그때는 무지무지하게 멀었어. 막 대관령 이래가지고 막 전부 일반 뭐 국도 있잖아요. 뭐 허물어지고 뭐. 그 막 한번 오려면 10시간 이상씩 걸리고, 이제 그것도 매일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도 무슨 고물버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돈을, 이제 라면 사 먹을 돈을 아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비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다음 일요일이면 이제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아, 수요일 날 독감에 걸렸어. 막 열이 나고 온 몸이 쑤시는데. 이거 죽겠다 싶으대요. 이러다가 뭐예요?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죽으러 가기로 결심한 놈이 죽겠으니까 죽기가 싫더라고. 그저 제가 혼란이 왔어요. 틀림없이 나는 죽기로 결심한 놈인데 왜 이렇게 막 몸이 쑤시고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 싫을까? 아, 이상하구나. 여러분, 그 현상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왜 그런지. 나는 죽고 싶어. 난 죽을 거야. 난 죽을 거야. 그 내 5% 의식에서는 뭐예요? 무슨 결론이 났어? 난 죽어. 근데, 나는 죽기 싫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 그런데 온 몸이 쑤시고 죽겠으니까 죽으면 어떡하지? 그게 모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구 안에는 두 놈이 있는 거야. 나는 죽어야 돼. 죽을 거야. 라는 의식 5%의 이상구가 있어. 그런데 나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죽고 싶지 않다,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무의식, 95%의 무의식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죽겠으니까 그 무의식이 의식화되어서 올라가. 그래서 이 의식 속에서 모순이 발생한 거야. 그렇죠? 나는 죽어요, 죽을 거야. 이쪽에는 뭐예요? 죽기 싫어. 그 혼란이 왔어, 제가.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이렇습니다. 저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나는 죽을 거야가 진짜 상국에서요. 죽기 싫어가 진짜 상국가요. 그럼 죽기 싫어가 진짜 상국이에요. 나를 죽이는 상국은 그 가짜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가짜 생각을 넣어줄게? 그게 악령이요. 그런데 나는 안 살아. 나는 살기 싫어. 난 죽어야 돼. 라는 생각을 악령이 넣어준 걸 내가 그걸 받아서 의식화하고 있었죠. 근데 내가 이제 독감에 팍 걸려서 막, 그러니까 이제 급해지니까, 상구야, 죽으면 안 돼라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의식화되었던 거예요. 그 죽기 싫어. 그러니까, 이 어느 쪽이 진짜 이상구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생각한 끝에, 어느 쪽이 진짜 이상구냐를 분별을 어떻게 분별을 해보고, 그래서 죽는 것이 옳으냐 사는 것이 옳으냐의 결론을 내자. 그래가지고 제가 중대한,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그때 한 거예요. 자살 보류. 자살을 일단 뭐예요? 내가 자살을 안 한다고 결심을 한 건 아니고 자살을 보류한다. 그때 보류를 안 했으라면 저런 아름다운 여성도 못 만났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류. 내가 섣불리 죽는 것이 이게 뭔가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이상하게 왜 내 마음 속에 살고 싶은 죽기 싫은 마음이 왜 있을까?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건 내 마음이 뭐예요? 아니었고, 그거는 지금 알고 보니까 누구의 마음이었어? 하나님이 상구에 대해서 가지는 말. 상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아직 교회도 안 댕겨도 살아야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넣어줬으면 나는 뭐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자살하는 사람들도요, 제 경험에 의하면 이런 선택, 궁극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죽지 마라 할 거예요. 그냥 죽을 거야. 이 선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에 따라서 심지어 우리의 유전자들까지도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는 선택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선택 안 한 게 다행이야. 그렇죠? 잘못 선택했더라면 뉴스타트 프로그램도 없죠. 뭐. 그렇죠? 잘못 선택.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그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일단 선택을 뭐요? 보류하고 내가 잘 판단을 해보자, 살아가면서. 그러다가 드디어 그게 아마 제가 19살인가 20살 때였을 거예요. 그런데 19년 후에 39살 때 드디어 나를 죽지 말도록 살고 싶은 생각을 넣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서 이렇게 정말
살아야 될 이유를 뭐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생명을 받아들이면 이 모든 행복물질 생산 유전자가 다 켜져서 우리가 우울증을 극복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 극복의 길은 결국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제가 이제 나머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자 이제 이 우울증의 큰 틀은 여러분이 이제 확실히 잡았죠. 그렇죠? 예,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까지 살맛 없다고 우울해지고 이런 식의 별 볼 일 없는 우울증 가지고는 여러분 너무 고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 하나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양양낙산사 바로 가까운데 있는 낙산사 의상대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직.